주말에 친구들하고 캠핑을 다녀왔어요. 여행 가면 친구 중에 꼭 한 명은 장 볼 때 회비 가지고 먹지도 못할 거 왕창 담는 놈이 꼭 하나 있죠. 그 놈이 바로 접니다. 아, 이번엔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튼 욕을 왕창 먹고 남는 목살을 전부 제가 챙겨왔습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또 나중에 냉동실에서 이사할 때나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살을 가지고 별다른 재료 없이 딱 10분 만에 진짜 맛있는 덮밥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살을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주세요. 저는 2cm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양파 중간 사이즈 기준 반개만 채 썰어주세요. 대파는 생으로 올릴 것과 구워서 쓸 것을 나눌 건데 이 구운 대파 한번 맛보시면 헤어나오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전분가루는 진짜 선택입니다. 목살을 전분가루 묻혀서 구우면 약간 식감이 탕수육 비슷하게 나와요. 여튼 없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소스입니다. 간장 셋, 맛술 셋, 굴소스 하나, 설탕 하나, 다진 생강 한 스푼 반, 그리고 물은 간장의 두 배를 넣습니다. 생강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진 마늘 쓰면 약간 한국식에 더 가까워집니다. 대파는 약간 탄 것처럼 구워주세요. 이자카야에서 파는 구운 대파꼬치 딱 그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양파는 중불에서 볶아주는데 이따 소스랑 한 번 더 볶아줄 겁니다. 이제 목살 구워줄게요. 기름 살짝 둘러주고 센 불에서 굽다가 중불로 가야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워요. 여기에 아까 만든 소스 붓고 바싹 졸여주는데 소스를 5분의 1 정도는 남겨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덜어내주고 여기에 그대로 야채를 넣어서 비비듯이 살짝만 볶아줍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밥에 양파 올리고 아까 남은 소스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밥이 뻑뻑하지가 않고 촉촉하게 넘김이 좋습니다. 고기 올려주고 대파 썰은 것과 구운 대파도 올려줄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운 대파에 간장 소스 입히면 진짜 맛있어요. 없어도 되긴 하지만 달걀 노른자 빠지면 섭섭할 거예요. 생와사비는 생각보다 안 맵고 살짝 달아요. 덮밥을 10배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먹어볼게요. 와사비 빼고는 집에서 자주 쓰는 재료들만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막상 해보시면 소스를 만들고 요리를 하니까 실패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딱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노른자 터트려서 고기 올리고 야채 올리고 와사비 살짝 올려서 먹어보면 오늘도 1kg 찌웠다. 끝.